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결이 끝나보셨으니까 이소영 의원님 예결이 오늘 뭐 질문하셨어요? 오늘 일단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양평 광부로 일하고 있는 경기도 의왕 과천 이소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끼리 박수. 안녕하세요. 역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함께 우리 한준호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박상혁 의원입니다. 사실은 요새는 이 양평고속도로보다 이 김포 편입 문제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오늘은 양평고속도로 한번 제대로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 깎으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한번 했으면 됐지. 예, 저는 경기도 고양시을 출신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준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평 탄광에서 4개월째 채굴하고 있는 광부 3남매 컨셉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는 이제 전 국민들이 아시는 이슈가 되긴 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작년에 그 인근에 있는 병산리 땅을 지적을 하긴 했지만, 이 일을 전체적으로 키워주신 우리 원희룡 장관께서, 명확한 답을 안 해주시다 보니까, 이 일들이 이제 국민들 큰 관심사이자 의혹이 되긴 했어요. 오늘 예결위에서 질의하시고 오셨잖아요. 네, 방금 이제 예결위 질의 끝나자마자 달려왔는데, 저는 이제 오늘 예결위 종합질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기, 21대의 마지막 정기국회잖아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질문할 기회가 거의 잘 없을 거고. 뭐 상임이 한두 번 있을까 말까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4개월 동안 쭉 진행되어 온 양평고속도로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의 시간이 20분이나 주어지니까 20분 동안 하나하나 이제 옛날에 그 수변구역 뭐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쁜 땅. 예, 예쁜 땅.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양수리 일대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추진된 사업인데. 그렇죠. 엄청 한적한 곳으로 종점이 바뀐 거니까 이제 그 문제, 그리고 국감 전주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발표했던 그 BC값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국무총리한테 물어봤어요. 어차피 원희룡 장관은 답변이 뻔하니까. 뭐 공부를 잘 모르죠. 국무총리. 오늘도 보니까 신문도 잘 안 읽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실망스러웠던 게 뭐 일반적으로 이게 상식에 맞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도 아 그거는 뭐 전문가한테 뭐 물어보는 게 맞지 뭐 자기 똑같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총리께서 잘하시는 말씀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전문가에게 물어봐라. 과학적이다. 그렇죠. 아. 과학적이다. 항상. 아 후쿠시마 할 때 보면 항상 과학적을 강조했는데.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질의를 했는데 김포 문제로 얘기했지만 그 뭐 좀 딴 얘기로 세면. 그러니까 김포 문제 준비했다고 1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보고서 하나 없다라는 게 JTBC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언론에서도. 근데 총리가 아 이거 오랫동안 준비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요새는 신문도 안 보냐고. 그때 이전에 그 영빈관 신축하려고 했을 때 신문 보고 알았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요새 보니까 총리가 이제 신문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뭐 갈참이 돼서 그런가. 총기가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사회자가 없으니까 이 국정감사를 쭉 저희가 이제 한 3주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별로 그래도 내가 이건 중점을 둬서 질의하고 그리고 찾아보고 했는데 이것만큼 내가 볼 때는 얻어낸 거다 또는 밝혀낸 거다 뭐 이런 거 혹시 저는 잘 알고 있지만 역시 우리 전 자연스럽게 사회자가 없기 때문에 한준호 의원님이 사회자 본능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네. 제일 기억에 남는 뽑아봤거든요. 아 그래요? 영상이 있어요? 영상을 한번 틀어드릴게요. 네. 보시고서 좋습니다. 네네, 그게 훨씬 좋아요. 좋네요. 네 영상 보시죠. 박상혁 의원님부터네. 아 당연하죠. 제가 딜리 민주를 관장하고 있는 디지털 사무부총장이니까 그런 권력자 권력자 이니셔티브가 보통 이제 손님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는 내가 우리 이 과학 수행 계획서를 두 버전을 냈어요? 아닙니다. 한 버전 냈습니다. 근데 왜 국장님은 두 가지 버전을 냈다고 그랬고 자 과학 수행 계획서 여기를 보면 이거 냈죠? 예 냈습니다. 근데 온라인 홈피에 국토부에서 올라온 거에 보면 예비타당성 내용검토 4페이지가 완전히 삭제된 거를 온라인 홈피에 냈습니다. 그때 도로국장님은 두 가지 버전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버전 내신 거예요?
금번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최종 삭제를 했던 경우는 있습니다. 그 네 페이지를 완전히 다르게 서류에 삭제한 것은 지금 드러난 거죠? 네, 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미 답을 정해놓고 방금 사후 삭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후 삭제 누가 지시했나요? 그 국토부에 뭐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나요? 이게 국토부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이랬을 것 같지 않은데 아,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질의였어요. 이게 진짜 어. 컸던 게 이게 애초에 국토부가 용역사가 두 달 검토해서 변경 노선 제안한 거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달이 아니라 그러니까 5월 말이 아니라 4월 달에 제출했던 과제 수행 계획서에 종점 변경이 언급돼 있었고 그거를 이제 빼고 공개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시는 우리 당원들이나 시민들도 다 외우실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과정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 용역을 3월 29일 날 계약을 체결한 건데 4월 10일경에 이 어떻게 용역을 진행할 건지 하는 그 과업 수행 계획서 자기 일정표를 어떻게 보면은 제출한 거죠. 근데 거기에 저희가 누누이 말했지만 강상면이라는 그러니까 이번에 바뀐 거기 지명만 없을 뿐이지만 종점을 바꾸겠다라는 게 다 드러나 있었던 거죠. 근데 최초에 문제가 됐을 때 7월 달에 현안 질의를 할 때 저희 보좌관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버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올라온 거에는 그 내용이 없는 버전이 올라와 있는데 아마 국토부에서 지금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아마 한준 의원님 방이었나요? 어떤 의원님 방에 원래 버전 다 들어있는 걸 보내줬던 거예요. 그러면 저희 방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때는 뭐 그냥 말 그대로 실수다라고 그때도 사실 믿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저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날 다들 아시지만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분을 증인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세울지 말지에 갑자기 대한 막 증인하겠다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분이 갑자기 오셨는데 왜냐면 증인이라고 하는 건 국정감사에서 7일 전인가요? 그렇죠. 그분한테 송달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날 저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왜냐면은 정회 후에 첫 질의였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저 혼자 들어가서 질의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를 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결론을 냈었죠. 참고인으로 하면 진실을 말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딱 이소영 의원님 책상을 보니까 저 사람 명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 왜 왔지라고 하면 생각을 하고 저 혼자 막 우겼잖아요. 막 증인으로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내가 뭔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다 작전을 짠 거죠. 다음 회로. 근데 저는 막 우겨가지고 이 사람이 안 할 것 같았는데 결국 저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게 되면서 저 일이 시작된 겁니다. 맞아요. 저게 이제 대박이었죠. 근데 그 삭제되기 전에 원본을 한준호 의원실이 갖고 있었던 거죠. 저희가 이제 원본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이제 그 예전 월간진도 보고서. 월간진도 보고서가 지난 현안질의 때. 현안질의 때 저희가 이제 미리 사전에 국감 준비용으로 미리 취득을 하고 있었던 거였었고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이제 홈피에 전체 올린 건 착수보고서니까 내용은 좀 다른 거죠. 근데 국감을 위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거의 6월 전에 저희가 대략적인 것들은 다 그 취득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한준호 의원실이 자료 맛집이더라고요. 엄청난 웬만한 고생 좀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월간진도 보고서 이거 일일이 다. 제가 질의 한번 할 때마다 저희 이제 선임 비서관이 질의 준비 용으로 저희는 질의 구성을 제가 직접 하니까 이 내용을 주는데 제가 한번 가지고 들어오는데 보고는 감독 무슨 백서를 들고 들어와서 나보고 이거 질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자료 양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짜 온갖 자료가 한준호 의원실에 다 있고 한준호 의원님이 PD 겸 저 작가 겸 이런 거 아니세요? 근데 제가 감동받은 건 뭐였냐면은 저희가 이거 처음 캐기 시작할 때 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모든 땅에 집원과 뭐 용도와 지목과 이런 거를 다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게 한준호 의원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려고 그러면 며칠 막 세야 되는데 그런 병사님 말고 다른 데에 있는 지번까지 다 해가지고 정리를 하신 거를 저희가 이제 받아서 활용을 한 거거든요. 저도 그거 보고서 우리 보좌진들한테 좀 정리해보라고 그랬는데 못하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봐도 어마어마한 작업이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 생각에 진짜 국토위 우리 위원들끼리 5만 원씩 걷어가지고 한준호 의원실에 뭐라도 좀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방금 저기에도 채팅방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저희 국토위원들이 굉장히 호흡이 좋습니다. 맞아요. 다 보셔서 알겠지만 보통 자기 아이템이 있으면 그거 질의하고 또 그런 게 겹치게 되면 안 하게 되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게 좀 전에도 그렇지만 제가 질의한 다음에 제가 방송이 꺼져서 못하니까 바로 다음에 장철민 의원이 물고 들어가고 제가 또 받고 뭐 계속 물고 들어가고 이런 게 이번에 팀워크가 되게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또 귀요미 김민기 위원장님이 박수를 크게 하셔서 아이고 김민기 위원장이 요즘 아주 인기 스타예요. 얼마 전에 어디 의원님 저 출판 기념회에 김민기 위원장님 오셨는데 제일 박수가 컸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질의를 조금 한 번만 좀 이어가 보면은 제가 저 질의를 하시는 걸 바로 옆에서 보고 저도 이제 원래 증인 신문을 안 하려고 하다 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간에는 이제 용역사가 했다. 즉 뭐냐면 국토부하고 용역사에 하고 이 연결고리가 원래는 과업지 시설인데 마치 용역사가 과업지시 없이 용역사가 탁하니 종점을 변경해서 가지고 와서 아 이게 너무 좋으니까 국토부가 마치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연결고리가 없었는데 원희룡 장관의 논리였죠. 그렇죠. 저 질의로 인해 가지고 결국엔 모든 것은 과업지시에 의해서 즉 국토부의 지시에 의해서 용역사가 움직였다라는 걸 증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결국 끝까지 저 사람이 누군지를 국토부에서 누가 지시했는지 밝히지 않았었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뭐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실무자 이름을 댔죠. 그래서 지금 다음에 국토위가 열리면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뭐 여러 가지 고발이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데 오늘 이소영 의원님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 이번 양평고속도로 할 때 감사원에서 좀 빨리 감사하라는 얘기나 아니 질의했고요 감사원장한테 네. 그 이틀 전에 했었고 지금 양평고속도로 공익감사 청구가 4개월 전에 그럼요. 들어갔거든요. 근데 원래 한 달 안에 처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할지 말지.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연장하고 미루면서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저께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한테 이거 빨리 해라. 네. 이러니까 뭐 조만간에 결론을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 저거는 이제 저희가 그 이번 국정보고서 채택을 할 때 관련해서 지시를 했던 사람 그리고 그 지시는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시를 받고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로국에 대한 감성 감사 뭐 어쨌든 진행을 하더라나 요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고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분은 이 보고서 자체를 그 국토부에 제출하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를 한 거지 공문서 변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공문서 변조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문서 삭제 버전의 다음 버전이 또 우리 같이 동료 의원인 허영 의원이 밝혀낸 게 있습니다. 우리 이소영 의원님이 조금 아시니까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게 이제 5월 말에 있었던 착수보고회에서 이 용역사가 착수보고서 PPT를 이제 하는데 그 PPT가 이제 저희한테 최종 버전만 제공이 됐을 거잖아요. 근데 허영 의원님이 굉장히 집요하게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버전 1부터 버전 8까지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버전이 왔는데 거기에 버전 8이라고 쓰여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허영 의원의 생각은 이거는 버전 7도 있고 앞에가 쭉 있지 않냐라고 해서 그걸 받아내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서 열어봤더니 버전 1에 있는 그 PPT에도 뭐 변경 종점 관련해서 사진을 넣는 그런 틀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일이 최종 수정된 날짜인가 만들어진 날짜인가 이렇게 날짜가 뜨잖아요. 그렇죠. 그 속성에서 날짜를 봤더니 그게 4월 첫째 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계약이 3월 29일 날 체결됐고 그때 증언에 의하면 4월 10일경 정도에 한번 현장 방문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과업수행계획서를 4월 그 10일 전후로 제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허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4월 7일부터 이 과업수행계획서 없이도 사실상 강상면이란 이름만 없을 뿐이지 다 답정너가 있었던 거죠. 저희가 아마 다른 영상도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영상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휴게소하고 또 하나 저는 뭐가
그러면 연결되는 거니까 그걸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아마 한준호 의원님 거. 그 아마 같은 증인 신문을 했던 거를 보내주신 것 같은데. 2030 계획 등 양평군에서 강상면 쪽으로 그려놓은 종점 관련된 내용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가지고 있으시오. 그거는 본인들이 직접 찾아서 가지고 있습니까? 양평군에서 보냈습니까? 저희가 과업을 착수를 하면 주변 문헌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참고를 했겠네요. 맞습니다. 네. 기존에 양평군에서 만들어놓은 강상면 종점안 그리고 가까이 있는 남양평 IC 등 이 모든 것들을 참고해서 최저가를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결정적인 이유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한 거고요. 시간이 짧아요. 현장 조사 그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며칠 동안 조사하셨어요? 하루 하고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이틀 동안 그거 어떻게 다. 그래서 검토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디 어디를 조사하셨습니까? 시점부 하고요. 시점부 종점부만. 시설 하고요. 자 그러면은 11km 정도 구간에 예. 국지도 88호선 알죠? 국지도 88호선이요? 모르시죠? 뭘 몰랐다는 거죠? 있었다는 그러니까 국지도, 걸 알았냐는 국지도 88호선이 건가요?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종점안과 예. 약 11km 정도가 예. 같은 구간에서 겹칩니다. 강하 직전까지. 그리고 강하 IC에서 강상면까지 방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시종점부만 감안을 해가지고는 이 종점안이 나올 수 없다는데 결국에는 참고하는 건 양평군의 내용을 참고했다는 거죠. 그것까지 맞죠? 네. 참고했습니다. 네. 네. 이게 저는 이제 이 앞 질의는 박상혁 의원님 질의를 받아서 이거는 공문서 변조다라는 부분으로 맞아요. 이제 고발이 예. 딱 규정을 해주셨고요. 네, 고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제가 저 증인을 보면서 그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는 거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건드리면 뭐가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저기서 아, 촉이 왔어요. 네, 그래서 건드렸는데 저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660일 정도 KDI가 예타를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저 종점을 변경하기 위해 저 사람이 한 거는 하루, 단 두 번 가서 조사를 했다. 그것도 시점부하고 시설 몇 개 점검을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사타가 진행되던 2018년도에 김성교 전 양평 군수가 강상면 쪽에 종점이 그려지는 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를 그 양평군에서는 자기들만 그려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게 이제 2030 양평군 기본 계획. 이라는 건데 그 안에 그 저 지도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제출했던 그 지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030 계획서를 아느냐라고 했더니 전 모른다고 도망갈 줄 알았더니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즉 그 2030 계획서를 누군가가 줬겠죠. 이거 참고해봐라 라고 줘서 그걸 받아가지고 하루 가서 보니까 아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그걸 대안으로 제시를 했다는 게 증명이 된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결산 보고할 때 제가 그 원희룡 장관에게 이렇게 종점 변경하는 건 과업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과업 지시한 게 맞지라고 했더니 과업 지시한 게 맞다 국토부가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연결하면 양평군에서 양서면 쪽으로 종점이 그 검토되고 있던 그 시기에 양평군만 유일하게 강상면 쪽으로 종점을 그린 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이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뭔지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국토부 쪽에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토부가 받아서 이거를 과업 지시를 내려서 양평군이 그려놓은 그거를 참고해서 단 하루 만에 종점안을 변경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3월 19일 계약을 하자마자 4월 10일경 이 수행 계획서 어떻게 이 그렇죠. 용역을 할지를 낼 때부터 사실상 종점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서 있었고 네. 그 과정들을 뭐 저런 문서의 삭제 그리고 허영호님이 또 찾아내신 여러 가지 버전 계획서들을 통해서 저는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숨은 배경은 한준호 의원님의 또 날카로운 한준호 의원님 저 탐정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 탐정? 예. 탐정은 아니고 한탐정. 이게 수학과에서 증명하는 것과 방법이 비슷한. 근데 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남양평 IC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맞아요. 남양평 IC를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생길 때 양평 I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평 IC를 아주 무리를 띄어서 만들었는데 그게 아마 이소영 의원님 질의로 남양평 IC 질의가 그때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휴게소 문제를 또 제기를 하셨는데 남양평 IC가 없으면요 저런 종점 변경 그리고 국지도 88호선의 확장 양근대교 확장 이런 걸 통해서 공흥리나 그 K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남양평 IC.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질의할 때는 아직 써본 적이 없는데 더 이상한 거는 서양평 IC도 있거든요. 아. 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있잖아요. 네네. 중간에 이름은 바뀌지만 예. 중부내륙고속도로 위에 양평 안에만 IC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원래 IC를 만드는 기준에는 그게 합당치 않을 텐데. 이번에 한준호 의원님과 이소영 의원님과 말씀하셨잖아요. IC를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건 제가 질의했던 건데. 네. 네. 그래서 네네. 우리가 아직 서양평 IC에 대해서는 누가 질의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남양평 IC가 2016년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진짜 이상하고 그때 막 군비 100억 영끌하고 이것도 그렇죠. 이상한 건데 서양평 IC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가치가 위치를 있습니다. 위치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정말 이상한 곳인 거예요. 양평은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곳. 그렇죠. 왜 이렇게 양평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 공흥지구서부터 네. 정말 이상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아, 양평은 참 좋고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 몇 사람들이 지금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러면 남한강 휴게소 지리 영상을 보시죠. 그거 준비해놨구나. 양평의 이상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보다 보니까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IC 바로 근처에 남한강 휴게소가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변경된 강상면 종점에서 1km 정도 거리에 근데 이 휴게소의 민자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근데 이 남한강 휴게소는요 도공이 건물을 다 지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사장이 취임하시고 나서 민자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비의 85%에 해당하는 거를 도공이 다 투입했는데 인테리어, 내부 시설비 이런 거 한 15% 정도를 민간 사업자한테 투입하게 하는 BOT 계약을 뒤늦게 발주한 거예요. 그리고 운영 기간은 15년을 보장을 해줍니다. 15% 투자한 민간 사업자한테 15년을 보장해준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자한테 특혜 주는 거 아니야? 이 위즈코프라는 업체가 증권가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꼽혀서 주가 폭등했던 업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경제지들이 일제히 윤석열 테마주 위즈코프 이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공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회사 주가가 2021년 초에 1,000원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하고 우세 여론조사 발표되는 2021년 4월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고요. 국민의힘 입당하겠다라고 6월 2일에 말하고 나서 주가가 5,600원까지 5배가 치솟습니다. 대선 직전에 안철수 단일화 선언 당시에 주가가 12% 상승해요. 본부장님, 229억 원 들인 휴게소를 사후에 민자 전환한 사례는 이 휴게소가 유일하고요. 이 휴게소는 윤석열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한 건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 휴게소 병산리에 있거든요. 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만 이렇게 예외가 많습니까? 답변해보세요. 명언이에요, 명언. 아,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거기만 명언이야, 명언. 예외가 몰려있는지? 그러니까. 이성훈 의원님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질의하실 때면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사돈 낱말하시네. 사돈 낱말하시네. 근데 저 그 휴게소가 원래는 이제 상방향 쪽 휴게소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통합형 휴게소로 변경이 됐고, IC도 원래는 이제 설치 기준에 맞지 않고 IC 설치를 하겠다 강상면에. 그래서 원래 신청했을 때 이름은 강상 IC였는데 아 강상 IC 네 강상 IC였는데 이거를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도공에서 뭐라 도로공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거기는 나중에 차량 다녀봐야 한 4,200여 대밖에 안 되는 텐데 경제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제 그 도공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이패스 IC라는 제도가 나오면서 저게 이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이패스 IC를 설치하더라도 차량들이 턴에서 나올 수 있는 휴게소가 있어야 되는데 IC 설치 이후에 지금 7년이 지났는데도 휴게소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 통합 IC로 통합 휴게소로 바뀌었고 말씀대로 200억 원이 넘게 들어간 도로공사의 비용이 들어간 곳을 민자로 갑자기 전환을 했고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네. 진짜 이상하죠.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게 도로공사 사장 그 전직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방식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는 게 진짜 웃기는 얘기인 게요. 네. 우리 장사할 때 생각해보면 임대를 하죠. 인테리어는 거기서 장사할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이 휴게소는 무슨 유형으로 계약을 한 거냐면은 건물을 도로공사 다 지어주고요. 그 사업자는 인테리어 비용만 내부 인테리어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드론 버추얼 네.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고 근데 너에게 사업권을 줄게. 인테리어는 원래 임대사업자가 하는 건데 다른 임대사업장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새로운 방식의 BOT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BOT가 뭐냐면은
빌드, 오퍼레이, 트랜스퍼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간 지어놓고. 사업자가 빌드를 한 다음에 운영을 하다가 운영 기간 끝나면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빌드를 도로공사가 하면서 BOT라는 거야. 새로운 BOT. 저도 그거 보면서 야 독특한 사고방식이다 그랬었는데. 빌드가 없는 BOT라니. 그러니까 이럴 때 항상 그러면서 그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첨단 뭐 이런 뭐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만들려면 그런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런 회사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제가 첨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첨단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트 네. 시스템을 들어가서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뭐 AI 관련된 회사를 인수를 한 거는 같더라고요. 아, 최근에 그게 네. 바로 네. 이 특혜 의혹의 굉장히 핵심적인 스모킹 건인 건데. 이 업체는 휴게소 몇 개 그냥 운영하고 있어요. 그 휴게소도 엄청 오래전에 만들어진 휴게소를 그냥 계속 연장하면서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업장을 도로공사가 거의 건물을 다 지었잖아요. 그래서 오픈이 12월이잖아요.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근데 7월 달에 민자 사업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BOT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내거든요. 근데 그 한 달 전에 그걸 어떻게 알고 자금을 조달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고가 난 다음에 낙찰자로 선정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낙찰되기도 전에 그 20일 전에 AI 그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업을 인수한 거예요. 아하. 제가 질의했는데 못 들으셨거든요. 아, 그때 잠깐 뭐, 딴짓했나 보다. 이럴 수가. 아니, 그래서. 아니, 그 자금 조달은 기억이 났는데 그 AI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누가 내가 아파트 당첨도 되기 전에 대출받아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공고가 날지는 어떻게 알았으며 본인이 이게 낙찰받을지를 어떻게 알고 100억 원을 조달해서 기업을 인수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알려주지 않고 내정되지 않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휴게소 사업이라는 게 뭐 사업 형태가 너무 평범하지 않아서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갑자기 첨단을 갖다 붙이고 AI를 갖다 붙이는 자체가 좀 이상하고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좀 구린 냄새가 팍팍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소영 의원님이 그 남양평양시 휴게소를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경제성 분석을 하게 돼 있는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예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종점이 어디로 가든 간에 그 관련된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질문도 했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전혀 반영을 안 했죠. 네. 그래서 이거를 넘길지 말지 넘기면 얼마를 받고 예컨대 뭐 그 수익률 수수료 이런 걸 네. 얼마 받아야 될지 그런 걸 내부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대박 휴게소면 수수료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대박 휴게소면 넘기지 않고 내가 직접 하는 게 이득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향후 매출액 분석을 하면서 바로 1km 옆에 생길 걸로 굉장히 유력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것도 국가 뭐 계획에도 다 반영되어 있는 도로인데, 그 교통량을 쏙 뺐어요. 그래서 중부내륙 고속도로 위에 있는 휴게소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교통량만 가지고 이 휴게소 사업성을 분석해 놓으니까 별로 대박 휴게소가 아닌 거죠? 그래서, 대박 아니잖아! 이렇게 하고, 특혜로 준 건 거죠. 지금 교통량 분석 얘기하시니까 하나 이제 다음 질의가 다음 상임위가 열리면 제가 하나 또 물고 들어질 게 하나가 지금 있는데요. 얘기해도 돼요. 그 기억하시겠지만 저쪽에서 그 하도 저쪽에서 교통량을 이 좋아진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달라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안 주다가 하나를 줬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아마 제 생각에는 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뭐 저런 걸 분석할 정도의 실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거의 껍데기만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없는 데이터를 준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황당하게 핵심적인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냈어요. 그래서 다시 전문가한테 좀 의뢰를 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내용들을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아마 너무 복잡한 말이어가지고 제가 뭐 다 옮기기는 어렵지만 다음번 국토위가 열리면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진짜 뭐 국가의 공인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좀 절차를 밟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국토위나 이분 국토부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원희룡 장관이
저희들을 너무 얕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토위원들은. 그 데이터를 이제 그 로우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가공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엑셀 파일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시스템상에 집어넣어서 돌려볼 때는 만들어져 있는 DB 안에 그게 탁탁탁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엑셀 파일이 돼 있는데 아마 그걸 이제 가공을 그러니까 뭔가 손을 댔기 때문에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들 교통량이 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핵심적인 내용들이 조금 전문가가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또 이 부분도 끝까지 한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댓글 중에 보니까 이소영 의원은 이상한 거 보면은 못 참는 것 같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봐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잘 참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이 종점 변경을 지시한 외압의 범인이 있다라고 하면 시기상 인수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3월부터 5월까지 인수위 기간이었는데 그때 용역사가 종점 변경을 제안한 거니까 있다면 인수위에 있는 건데 진짜 이상한 게 많아요.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이제 이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 백지화 말고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게 6월 29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날 같은 날 국토부 1, 2차관이 새로 임명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1, 2차관이 모두 인수위 출신. 인수위에 국토부 출신으로 들어가 있었던 사람. 아, 한 사람은 아니고. 한 사람. 아니요. 1차관은 저 원래 정무직 공무원이어서 저 국토부 출신은 아니고 2차관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러나 둘 다 이제 인수위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맞죠. 네, 둘 다 인수위에 있었다가 이제 국토부의 차관으로 왔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7월 6일 날인가? 사업 백지화를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진선 현직 양평 군수가 아뜨거하고 바로 그 다음날 서울을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국토부 장관을 먼저 찾아갈 것 같잖아요. 장관님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이철규 의원을 찾아가거든요. 아하. 근데 이철규 의원은 윤핵관. 당 사무총장이기도 했지만 인수위에서 그 대통령 특별보좌역 했던 분이고 우리 언론에서 찐 윤핵관이라고 평가하는 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로 직후에 만난 사람이 이철규 사무총장인 거예요. 저는 이것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이거 찾아갈 때 사진이 있어요. 전진선 양평군수랑 그 양평군의 안모국장 그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안모국장이 그 옆에 딱 있거든요. 근데 이 안모국장이 원래 과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철규 사무총장 만나고 와서 그 다음날 국장으로 승진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거 담당자였잖아요. 저희가 담당하고 있었던 사업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자기도 책임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그 공영지구 예. 그 장모 대통령 장모한테 개발 부담금 빵원으로 만들어주는 그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했다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죠. 근데 이철구 사무총장 만나고 와서 그 다음날 국장 승진을 하는 거예요? 안 이상해요? 저희가 이상하지. 이 국장이 또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증인으로 나왔죠. 그때 물어봤더니 저는 이제 공공지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워낙 양평에서 같은 그 아까 이소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공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개발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빵원으로 만들어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서를 위조해서 지금 공무원 3명이 기소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핵심이 문제가 뭐냐면 이걸로 부담금이 빵원이 되면 누가 이익을 봐요? 김건희 오빠가 이득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소영 의원님도 변호사고 저도 변호사지만 뭐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도 당연히 생각하는 게 아 그쪽에서 이쪽인가 뭔가 로비를 하거나 뇌물을 줬거나 뭘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들 평생 그 연금이나 모든 것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이렇게 공문서 위조를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합리적인 추론인데 이 대질신문조차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변명은 그냥 뭐 민원이 생길까봐 빨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건데 도저히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고 결국 대질신문도 없이 김건희 오빠는 김건희 오빠대로 기소를 하고 사문서 위조. 예, 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별도로 기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사건 자체를 축소하고 어떻게든지 이걸 무마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엿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정말 이 공흥지구나 양평고속도로나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도 국감 때 김동연 지사께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수상한 행정을 하고 있는 양평군에 대한 특별 감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양평군 자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그 국민의힘이나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자꾸 경제성만 얘기하고 전문가들 부르자고 얘기하는데 핵심은 누가 왜 바꿨느냐도 있지만은 왜 그곳에 대통령 부부 일가에 땅이 있느냐. 국지도 88호선 제가 말씀을 드린 국지도 88호선은 지금 현재는 있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하남에서 출발해서 병산리 방향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게 양근대교로 연결이 되고 그 양근대교를 통해서 공흥리로 가는 거예요. 뒤쪽에는 남양평 IC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게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2015년도에 양근대교하고 이 국지도 88호선이 확장 계획이 서는데 거기에도 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친척 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근에는 ESIND의 또 땅이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친척의 땅은 이번에 확장 계획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보상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당원들 잘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가 양평군 공무원이었고 전 양평 군수 이제 지금 여러 차례 나왔던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했던 김성규 씨하고 같이 공무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의 핵심 키맨 중에 하나가 저희들은 김성규 그렇죠. 씨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증인 신청을 저희가 여러 차례 했는데도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김성규 전 의원, 전 양평군수를 저희가 꼭 앞에 세워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질문이 하나 온 것 같아요. 네. 이소영 의원님 저 보면. 이소영 의원님 국정조사하면 국정감사와 다르게 자료 제출 거부 못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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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이제 꼭 받고 싶었던 자료, 꼭 보고 싶었던 자료라든지 이분은 꼭 증인으로 세우고 싶었는데 못 보거나 이제 나와주시지 않아서 이제 못했던 질이라든지 못 봤던 자료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한 번도 국정조사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를 안 끼워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 거예요. 아마 이제 근거법이. 그래서 국정조사든 국정감사든 그 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공식적으로 이제 의결하거나 증인 채택을 하면은 미제출이나 불출석 시에 이제 제재가 있는 거죠. 그건 아마 동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질문과 관련해서는 저는 정말로 김성규 전 양평 군수를 증인으로 불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2008년부터 정말 예외가 없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항상 종점이 양서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게 양수리의 교통정체를 해소해야 되니까. 그게 목적이고. 근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등장을 한 게 2010년 김성규 전 양평군수 선거 공약 공공을 네. 해서였어요. 맞아요. 그게 네. 최초의 등장이고 그때 남양평 IC가 강상 IC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딱딱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김성규 군수가 당선이 되고 나니까 3개월쯤 후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그 근처에 예쁜 땅을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상속받은 땅이 많은 곳에 고속도로 내기로 하고 이게 오케이 사인이 나니까 땅을 사고 이랬을 거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도 해주셔야죠. 맨 처음에는 그 땅이 전혀 뭐 쓸모가 없는 땅인 것처럼 했다가 이소영 의원님한테 한 대 한 방 맞았잖아요. 진짜 그게 환경 정말... 전문 변호사 이게 아니 환경도 환경이고 그때 정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원희룡 장관이 제가 뭐 얘기 이거 개발 가능하지 않냐 얘기했더니 수변 지역 저한테 가보셨어요? 거기 산비탈이라서 개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치 자긴 가본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질의를 할 때 아니 거기 산비탈 땅도 있는데 엄청 예쁜 땅도 있어요. 산비탈 아닌 장관님은 가보셨어요? 이랬더니 아니요 저 안 가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랑 장난하는 건가? 막 질러. 네, 그래서 그때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나고 네.
이 그 병산이 땅은 어떤 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던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할 수 있어요. 그만큼 그 대통령 처가는 되게 유능한 분들이고 ESIND는 유능한 개발 시행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예결위 질의 때 총리한테 보여주면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수변구역이다. 그래서 안 된다. 수변구역 개발한 사례 가져가면 특별대책지역이어서 안 된다. 특별대책지역 개발된 사례 가져갔더니 두 개가 중복 지정돼 있어서 안 된다. 뭐 이러고 도망을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 보니까 병산리에 바로 근처인데 두 개가 중복 지정돼 있는데 지금 분양 광고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제 질의할 때 그거를 슬라이드로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무슨 핑계를 어떤 식으로 대더라도 양평에 지금 얼마나 가보면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뭘 개발이 안 된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들이대는 잣대에 반의 반만 가지고 본인들이 쟤도 온통 다 수사를 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 작년에 내놨던 이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 드십시오. 저희가 밥을 못 먹고 있어. 빨리 끝내고 네, 밥 먹어야죠. 한 15분 정도 있다 끝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 질의했던 그 병산이 땅도 결국 대통령실에서는 선산이다. 그리고 선산 관리를 위한 형질 변경을 일부 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 선산은 그 옆에서 300m 직선거리 300m에서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것도 친척들의 그 이름으로 돼 있는 땅으로. 그러니까 온통 미스터리 하고, 특히 제가 이제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공흥지구의 그 사토처리. 사토처리를 원래는 한 1.9km인가? 내에다가 갖다 버리겠다. 그렇죠. 라고 돼 있었고, 그 땅 주인도 알고 나니까 한 모씨인데, 그 한 모씨 형님이 뭐 아무튼, 그 한준호님하고 관계 있는 한모 씨라니. 아, 그, 뭐, 어쨌든, 청주한 씨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즘 한 씨들이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한모 씨의 형이 굉장히 유명한 기획부동산을 했던 오랜 기간, 그 지역에서. 오랜 기간 했던 분이고, 그분의 동생이에요. 그분의 동생 땅인데, 그 형님이 뭐라고 다니면, 내가 공지구 땅 사는데 내가 최원순 씨 도와줬다. 그리고 잘한다. 이러고 다니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쪽에 갖다 놓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개발 부담금을 덜 내기 위해서 개발비를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부담금이 그렇죠. 적죠. 그래서 거기서 훨씬 더 떨어져 있는 곳에 갖다 버리겠다라는 이제 사문서 위조를 했던 것이고. 아,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된 거죠. 그렇죠. 오빠가. 그런데 이제 공소장에 보면은 사토 처리 장소가 또 나오진 않아요. 뭐 어디도. 그래서 원래 버리겠다라고 하는 땅을 위성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체크를 해 보니까 실제 논이었던 곳이 흙으로 메워지면서 지금은 평평한 땅이 됐고 거기에 창고도 지어져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실은 밝혀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 관련 개발이라는 게 짧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셔서 아는 것처럼 이 오랫동안 땅을 사고 그 주변을 여러 가지 관계 공무원들과 여러 가지 그냥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개발해내고 결국 세월이 한참 지나면 어마어마한 랜드가 돼 있겠죠. 제가 오늘 예결위 질의하면서 조금 화났던 게 원희룡 장관이 이제 저는 원희룡 장관한테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소영 의원만 일방적으로 질문을 한 거니까 원희룡 장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끝나고 사회 보시네. 아,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제 질의 시간 다 끝났는데 한 1분인가 2분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외압의 증거 안 나오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페이지 삭제했잖아. 아니 근데 사실은 국회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상황을 이 정도까지 밝혔으면 사실 수사기관이 내사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해서 그런 외압의 증거는 수사기관이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한동훈 장관한테 질문을 했어요. 법사위에서 보니까 서울 양평고속도로 왜 수사 안 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뭐 양심 고백이든 무슨 뭐지 양심 선언 뭐 이런 내부 고발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보통 수사를 개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는 게 회의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어주면서 뭐 이거 수사 필요성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도 의견이 같냐 그랬더니
그 답변하는 태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뒤로 이렇게 버티고. 아, 정말. 아니, 뭐, 제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아,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성대모사도 아, 잘하는 것 같아. 그거는 뭐, 앞뒤 맥락을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그래서 그 의견이 그냥 같다는 얘기신 거죠? 무슨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날려는 찰나의 질의 시간이 끝났는데. 아, 그래서 지금 분노에 차서 아까 막 씩씩거리고 들어오셨구나. 네, 그래서 아. 너무 화가 나서. 저희가 같이 여기서 화면으로 봤는데 네. 원희룡 장관도 답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직원 중에 인수위 물어보시니까 인수위에 뭐 실무자가 누가 있었냐. 뭐 접촉한 사람이 있냐.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차관들이 있잖아요. 이 차관도 그렇고. 그래서 이 그간에 한 3개월 저희 넘게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그 장관의 태도와 답변을 보면은 온통 다 거짓말이에요. 온통 다. 뭐 예를 들어 서류가 있는데 없다라고 한다든지 뭐 숨겼다라든지 용역사가 다 했다든지 그렇죠. 뭐 이건 내가 원래 그랬잖아요. 백지화. 그다음에 이건 내가 결정한 거다. 그다음에 용역사가 결정한 거다. 그건 선산이다. 아무튼 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참 화가 날 것 같아요. 미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5월 달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답변 태도였으면 그런 포지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뭐 그런 점들 제기되는 걸 잘 알고 유념해서 계속 그때 아직 사업 중이었으니까 검토 중이었으니까 뭐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으면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좀 모든 사람들이 다 패닉에 빠진 거 아니에요. 우리 양평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결국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5개월 동안 모든 국민이 아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 알게끔 만들어준 1등 공신이 사실은 원희룡 장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힘이 빠져 보이고 뭔가 레임덕도 심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장관 원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이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이 특혜 의혹이 6월 달에 딱 터지고 나서 6월 29일에 있었던 첫 상임위에서는 되게 정상적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살펴보겠다고 했고. 워딩이 예. 뭐였냐면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크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이죠. 그죠? 근데 일주일이 딱 지나서 7월 6일이 됐는데 갑자기 사업 백지화 선언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일단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다.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라.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자. 이런 약간 좀 극단적인 말을 해요. 근데 이 양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6월 29일에 원희룡과 7월 6일에 원희룡 사이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죠. 무슨 일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뭔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심하는 게 뭐냐면 이 백지화 선언을 발표할 때가 당정 뭐 간담회인가 한 날이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는데 이 백지화 선언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뭐 원희룡 장관이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잠깐 뭐 전화를 받고 왔었다. 이게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이제 기자들을 앞에 서서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서 갑자기 백지화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함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완전히 막 패닉에 빠지고 당황했다 이런 부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의 주인공이 모르죠. 그렇지. 국감장이 아니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저희가 한 시간 가까이 했죠. 아, 저희들 원래 계획은 30분이었는데 그러게. 또 떠들다 보니까 이렇게 한 시간이 됐습니다. 네, 각자 한 말씀씩 하고 정리를. 앞으로 이제 하고자 하시잖아요. 이제 국정조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뭐 여러 가지 계획하고 한 말씀씩 하고 네.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디 저부터? 저는 뭐 이게 이소영 의원님이 명언을 남겼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곳에는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많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병산이 땅 때문에 우연히 오랜 기간 그곳을 좀 지켜보긴 했는데
작년 국감할 때는 실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가 실은 작년 국감 내용을 끄집어 올리면서 이 종전 변경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거는 전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결론 내서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실은 조사하고 특검하고 이래야 되는 사안들이라 여러분께서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찾아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이제 선거에 들어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저기 댓글로 내년에도 국감 비하인드 썰 이거 똑같이 해달라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재선에서 돌아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소영 의원님. 그러네요. 이게 앞으로 질의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 12월 9일까지인가? 정기국회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 국면이니까 그렇죠. 국회가 잘 안 열릴 것 같고 근데 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데에는 보통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특히 권력자와 관련된 진실이고 그 권력자가 그걸 은폐하려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과 이제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는 건데 이 의혹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서 꼭 재선 꼭 당선되길 기원합니다. 네, 재선 의원으로 돌아와서 계속 밝히겠습니다. 네. 이소영 의원님이 없으면 이거 더 파기가 어렵습니다. 셋다. 저는 이제 이 델리 민주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당의 디지털 전략 사무부총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방송을 국정감사 기간에 보다 더 먼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님 단식 기간 동안에 우리 델리민주팀이 다 아시지만 생방송을 진행하고 저희들이 야속한 게 델리민주팀에서 그 영상을 내보내면 다른 방송에서 그걸 따가요. 그래서 사실 우리 건데 다른 방송에서 따가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과 굉장히 야속했었거든요. 우리가 일은 다 하고 늦게까지 이재명 대표님 하시는 거 다 일거수 일투족 다 우리가 생중계 내보냈는데 과실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따가는 것 같아서 아쉬웠었는데 그래서 이제 국감 끝나고라도 이렇게 국감 때 나왔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안들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보자고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런 방송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 델리민주에서 계속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좋은 의원님들이 굉장히 활약상이 많습니다. 그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는 만큼 더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디지털 소통위원장님 여기 소통위원장 이거 님 디지털 전략 사무부총장 아무튼 좀 길긴 한데 아무튼 높은 분이시고 높은 분께서 꼭 얘기하자고 했던 게 이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이제 이런 영상들이 계속 제작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 해시태그로 물론 이소용만 붙이면 뭐 100만 가지만 이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저희가 또 우리 대표님한테도 아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도 듣고 많이 지원도 팍팍 받아서 네. 예. 10만 뷰 만들어 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는 제가 네. 여기 담당자니까 예, 두 분과 함께